못된 신앙이었던 저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24년 동안 잊고 하나님을 잊고 지내게 되었는데, 2년 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곳 오산 침례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24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남편과의 가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일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의 직업은 프로그래머입니다. 기기를 자동으로 운행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계하다 보니 실제 완성된 기계의 작동까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날들을 집이 아닌 해외나 지방 출장지에서 보내는 날이 너무나 많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사랑하는 자녀도 한명 낳게 되었고, 남편 없는 빈자리를 가까이 계신 친정엄마와 아이를 돌보며 11년을 버텨왔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조차 서로 못하고 서로의 힘듦도 다 표현하기엔 남편의 출장이 너무도 잦았고, 그런 남편을 보내주는 일도 또 남아서 혼자 감당해야 할 일로 인해서 저희 삶은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소화기관도 장도 엉망이 되었고, 불면증과 원인도 없이 여기저기 아파오는 몸으로 인해 제 몸이 많이 쇠약해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부부이기보다는 내가 맡은 일은 내가 잘 감당해내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커지게 되었고, 결국 저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을 성령님의 음성이라 믿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로 불러주셨으니 저를 책임져 주세요. 저의 마음과 몸이 아픈 거 빨리 나아서 저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이제 제가 나갈 길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떼도 쓰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제게 주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남편에게 먼저 나의 부족함과 잘못을 사과하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을 풀어가게 하셨고, 또 서로의 고충도 조금씩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몸과 마음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2015년도 4월에 교회에서 드렸던 저의 첫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제 남편과 함께 이곳에서 나란히 앉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도 사모합니다. 제게도 꼭 허락해 주세요. 그 예배를 시작으로 저는 1년 내내 찬송을 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남편을 제 옆자리에 앉혀주셨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중국 출장길에 나서는 출국 전날 우연히 남편의 목 안쪽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날이 출국 예정이라 병원을 다닐 수도 없었고 수술 예약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한달 넘게 중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염려했던 부분까지도 손봐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 일을 계기로 담배도 끊게 되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점차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남편이 예배에 처음 나왔을 땐 설교 시간에 쏟아지는 잠을 주체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목사님 설교 시간에
사탕도 먹고 단 것을 물어가면서 설교 말씀 들으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모르는 찬송도 많아서 가만히 앉아 예배를 구경만 하던 남편이 지난 1월 첫 주 예배 시간에는 남편이 잘 모르는 찬송인데도 손뼉을 치며 힘차게 찬송을 부르게 하심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남편이 가끔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저녁 기도의 자리에 남편도 부르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 이제는 아무 거리낌 없이 서로의 따뜻한 손을 잡고 기도할 때, 또 예배를 마치고 나오며 담임 목사님과의 악수 한 번에도 감동받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남편에게 가까운 곳에서 직장 다니며 멀리 출장 가지 않고 늘 옆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산 침례교회에서 지난 2년간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 혼자 있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로 더 간절하게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인도하셨고 시시때때로 사랑이 많은 믿음의 목장 식구들과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제게 보내셔서 이 힘겨운 터널이 나 혼자만 걸어가는 외롭고 고독한 터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초신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경험케 하시고 제 삶에 다시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 변치 않도록 변함없이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